밴쿠버 써니입니다. 밴쿠버 곳곳에 블랙베리 나무들이 많은데요. 이게 번식력이 아주 강한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이때쯤이면 블랙베리를 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블랙베리 주스를 담그면 좋죠. 제리코 비치입니다. 성경의 여리고를 여기서는 제리코라고 발음합니다. 독일식 발음과 영어식 발음 차이 아닐까요? 우리가 서 있는 나무로 된 가교가 제리코 피어입니다. 멀리 건너편에 보이는 고층 빌딩이 있는 곳이 밴쿠버 다운타운입니다. 손자가 첫날은 세일링 하는데 애멀미가 났다고 합니다. 이 세일링과 카누 타기는 일주일 코스입니다.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옵니다. 맥스야, 이리 와봐. 두루미 한 마리가 보입니다. 지르코 피어는 개 잡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물 밑바닥이 바위이기 때문에 다이빙 하지 말라는 주의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개 잡으려고. 개잡이 미끼로는 주로 닭고기를 씁니다. 개 잡는 사람들이 몇 사람 보입니다. 개를 잡으려면은 개를 잡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사야 됩니다.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한 크기 이상만 잡는다든가 순놈만 잡을 수 있다든가 한 사람 앞에 몇 마리 이런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더위에 눈들이 거의 다 녹았구나. 먼 산 꼭대기의 눈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현대 상선이 보여요. 그래, 어, 맥스야, 엄마 어디 있나? 엄마? 엄마, 엄마한테 가자. 저기야,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까 여기 나오겠지? 아, 저쪽으로 가야 돼? 혼자의 친한 친구 벤은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바지 새로 갖고 싶어. 손자가 약속이 있어서 옷을 갈아입을 사이가 없습니다. 지서아, 차에서 수건까지 앉아. 제리코 비치에는 토끼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맥스가 흥분을 하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린 강아지 목줄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키우던 강아지가 덤불 속으로 토끼 쫓아 들어가서 한 20분 동안 헤매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기 숲속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다가 카요테를 한 10여 미터 사이에 두고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지역 4번가에 재미있는 카페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